자, 72회입니다. 자, 캔틀레버 ABC가 AC가 A, BC 부제가 단순보 DE의 중앙에 올려져 있으며 B에 집중한 P가 작용해 있고요. 이때 단순보와 캔틀레버 사이에 작용되고 있는 힘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판별. 자, 판별 중요합니다. 이것부터 외적 1차 부정적 구조물입니다. 따라서 정정 구조물 더하기 잉여력 RC로 분리하고요. 이때 두 개의 자유 물체도 를 통하여 변형 일치법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정정 구조물 플러스 잉여력 표현입니다. 자유 물체도 부르고요. 먼저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P가 와 있고요. 2분의 L, 2분의 L, A, B, C면 여기는 VA가 생길 것이고 여기는 RC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 이 부분에 RC가 그대로 들어올 것이며 이 부분에 C점이죠. D이면 VD E가 들어올 겁니다. 길이는 2분의 L.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변이 상승입니다. 1번. 자, 자유도 A에서 C점의 변입니다. 즉, 집중하 중 P에 의한 C점의 변이겠죠. P, MC-, 이건 공의표입니다. 2분의 1, EEI, PL, 곱하기 2분의 L, 곱하기 2분의 L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L은 48 EI의 5PL 3승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게 고래표를 자 다시 지금 정정 구조물 인열표를 했죠. 불행정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C1 48 EI 5PL 3승 마이너스 3 EI의 RCL의 3승 두 번째. 자,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렇습니다. 공의표에 대해서 그 반대로 그리는 거예요. A, B, C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가 E, E, I, P, L입니다.
2분의 L, 2분의 L이고요. 이게 똑같이 P가 생기면 E가 P가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이 면적 맞죠? C에서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죠. 2분의 1의 3분의 2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들어오니까 어떻게 내려오는 거 모멘트 MC-를 구합니다. 두 번째 자유도 B에서 C점의 변입니다. 2는 48 EI RCL의 3선. 구해줬죠? 따라서 3번 변이 적합 조건에 의한 잉여력 산정은 C1 대는 C2 대 같죠? 따라서 48 EI OPL 3승 3 EI RCL 3승은 48 EI의 RCL 3승입니다. 이걸 풀어 쓰면 따라서 RC는 17분의 5P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힘 모멘트도입니다. 자, RC가 얼마라고 했죠? 17분의 5 라고 했죠. 그러면 시그마 자 A에서 시그마 FY는 0입니다. 따라서 위로 올라가 V 마이너스 P 플러스 17분의 5P는 0. 따라서 VA는 17분의 12P 구해졌죠? 또한 MA는 마이너스 자 이게 17분의 12P입니다. 마이너스 P 곱하기 2분의 L. 맞죠? 또, 마이너스 17분의 5P 곱하기 L. 마이너스 34분의 7PL이 됩니다. MB는 마이너스 17분의 5P 곱하기 2분의 L은 34분의 5PL. MC는 34분의 5P 곱하기 2분의 L은 68분의 5PL이 됩니다. 자. 지금 변이 적합 쪽에 대해 잉여력 산정했고 힘 모멘트를 만들었습니다. 다 구해졌죠? 그러면 여기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A, B, C가 있고요. D, E가 있습니다. S, F, D. 똑같이 A, B, C가 있고 D, E, B, M, D를 그려보겠습니다.
17V 12P 맞죠? 17V 12P 쭉 가다가 불었습니다. P만큼 내렸죠? 이런 식으로 17분의 5P 얘가 17분의 12P 얘가 17분의 5P 여기에 P만큼 내렸으니까 또한 여기는 쭉 갔다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34분의 5p 34분의 5p 자 여기는 SFD는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M의 얼마? 34분의 7PL이라 했습니다. MB는 여기가 34분의 5PL 제로가 되죠. 플러스 즉 여기가 맥스입니다. C점에서는 얼마? 68분의 5PL 플러스가 됩니다. 자, SFD 플러스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또 올라왔다가 내려가고 SFD고 BMD는 34분의 7PL, 5PL 이런 식으로 BMD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2회 변열 일치부터 해서 알아봤습니다. 2022년 6월 6일 The best or not. 감사합니다.